에크모와 이제 CPV와 관련돼서 이제 이 서킷 프라이밍을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D에어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이 서킷의 프라이밍을 시행을 하게 되고, 또이 프라임의 용액을 사용되는 용액을 통해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의 이제 밸런스를 이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와 CPV는 좀이 프라임 서킷의 프라이밍 과정은 좀 다릅니다. 이 CPV에는 리저버라는 게 있고, 에크모는 리저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리저버의 대용으로 이제 어떤 empty bag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뭐 EBS, PLS, 그다음에 이제 그 FMS가 이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개의 이제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대부분 보면 어떤 PLS와 이 FMS는 빈 어떤 백을 이용을 해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게 되고, EBS의 경우에는 수액만을 달아서 이제 옥시에이터에서 가스가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오토 프라임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서킷을 이제 프라이밍을 하게 됩니다. ECLS 서킷은 이제 4리터당 4에서 5 밀리 큐발란트의 포타슘을 포함한 이제 노말, 엑스트라 셀룰라 플루이드와 유사한 이제 아이소토닉, 이제 밸런스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스터럴 컨디션에서 이제 프라이밍이 됩니다. 보통 뭐 노멀 셀 라인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플라즈마 솔루션,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아이소토닉, 이 밸런스드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프라이밍을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고, 프라임은 모든 버블이 이제 제거될 때까지 이제 리저버를 통해서 이제 재순환이 됩니다. 이 에크모에서 리저버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백입니다. 소프트백. 이 CPV에서 하는 이 하드쉘이 아니고 소프트백을 통해서 이두 개의 포트를 통해서 이제 뭐 인과 아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공기가 제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프라이밍 솔루션을 추가하기 전에 이제 100% CO2 가스를 통해서 이제 블러드 패스를 이제 CO2로 세츄레이션을 시키고 이제 디에어링을 이제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이제 환자에게 연결하기 전에 히터쿨러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서킷 프라임을 이제 37도로 이제 워밍을 할 수가 있고, 이 마이크로 포스 이 가스 익체인지 디바이스, 이제 PMP 재질을 포함해서 이제 블러드 패스의 가스가 이제 매트리얼을 통해 퍼지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디에어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옥시네이터 파이버가 있고 이제 혈액이라면 이 혈액 쪽에서 이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공기가 지나가는 이제 파이버고, 이 혈액에 있는 공기가 이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제거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회로에 이제 공기가 제거가 되게 되고, 펌프는 이제 이런 포어, 그 할로 파이버 안에 있는 포어를 통해서 가스를 밀어내는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만약 블러드 패스 프레셔가 이제 네가티브, 이쪽의 혈액에 이 프레셔가 이제 이 공기보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공기가 이 할로 파이버에서 이제 혈액 쪽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이런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티브가 되게 되면 이 공기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블러드 패스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의 과정에서는 이 리저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연결이 되고 나가면서 이제 비너스 드레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 비너스 드레인이 이제 심하게 네가티브가 되게 되면 이쪽으로 같이 옥시네이터에서도 압력이 일시적으로 네가티브가 걸리기 때문에 이 혈액에서 공기가 이쪽으로 이 혈액 쪽으로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네가티브는 이제 공기 형성, 에어 엠볼리즘에 이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항상 비너스 쪽에 이 네가티브 압력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서킷은 사용할 때 이제 바로 대부분 하게 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프라이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논문도 있습니다. 30일까지는 박테리아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논문들도 몇 개가 있고, 서킷은 30일 동안 이제 프라이밍 상태로 안전하게 이제 유지될 수가 있고, 이 서포트는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프라임, 뭐 이제 적정 프리 이제 ECLS 헤모글로빈이 이제 적정하다면
이 크리스탈로이드 프라임을 통해서 이제 시행할 수가 있지만, 이 많은 센터들은 이제 플라스틱 서페이스를 이제 코팅을 하고, 이 온코틱 컴포넌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휴먼 알부민을 보통 첨가를 합니다. 뭐 응급이나 이런 것할 때는 여기에 첨가를 해서 하진 않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부민 수치를 보고 또 첨가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 회로에 이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부민을 뭐 그때부터 지금 당장은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환자의 그 밸런스를 봐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근데 어덜트와 이제 라지 칠드런에게는 이제 크리스탈로이드 프라임이 이제 실용적이고 이제 안전합니다. 그러나 임판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몰 칠드런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아마 블러드라던가 이제 블러드 컴포넌트 프라임을 이제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임판트의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의 헤마토크릿을 35에서 40%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PEG-RBC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을 제외하고는 에크모 과정에서는 이제 그 프라임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 운영 과정에서 혈액이 손상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이제 출혈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헤모글로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제 RBC를 보통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에크모에서 권장하는 헤마토크리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혈액의 수급이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잘 거의 뭐 30%대 보통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혈액이 이제 프라임이 추가될 때 이제 안티코애귤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헤파린도 첨가가 되고, 이 칼슘은 이제 뱅크드 블러드에서 이 사이트레이트에 결합된 칼슘이 혈액을 많이 주입을 하게 되면 이 혈액 내에 있는 이 사이트레이트에 의해서 이 칼슘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제 칼슘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첨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킷 일렉트로라이트 컴포지션과 이 아이오나이즈드 칼슘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 랩을 통해서 어떤 일렉트로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물론 혈액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려고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